일단 이거 두고 내가 후식 갖다 드릴게요. 후식? 후식 갖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야, 쟤 놀래가지고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네. 이 와중에 이제 후식까지. 천천히 해, 선원아. 어디가, 어디가? 왜 올라가, 거기? 어디가? 올라가요? 그릇을 뭘 찾는데. 그릇을 꺼내. 그냥 나 아무 그릇에 해줘도 돼. 너무 많이 먹었어. 밥 그릇인데? 잔치잖아요. 와, 대박이다. 잔치국수 있어야지, 잔칫날에. 디저트로 국수를. 형 좀 먹어야 돼. 너무, 너무 말라가지고. 아니야. 아, 할머니 당골 멘트. 고명 올리고. 대충해서 줘도 돼, 찬원아.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 형네 집에 동생이 놀러 와서 형이 진짜 밥 다 해주는 것 같아. 형이라 부르고 싶다. 찬원이 형. 뿌듯하시겠다, 부모님 보시면. 부모님한테는 요리 해드려 봤어? 많이 해드렸지, 엄청 많이 해드렸지. 진짜? 좋아하시지? 내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복날에 삼계탕을 다 내가 직접 해드렸어요, 아무래도. 복날에. 대단하다. 진짜? 네. 대단하다, 어디 나가서 진짜? 먹을 시간이 안 돼가지고. 와, 이런 청년이 어디 있어요, 요즘. 잔치국수인데 차갑게 먹을 거야. 차가운 잔치국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경상도에서 다 차갑게 먹거든. 냉국수야? 냉국수로 먹고. 처음인 것 같은데? 아, 원래 잔치국수는 좀 뜨겁게 해서 시원하게 먹는데.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잔치국수 뜨시게만 먹는다며. 네네. 뜨시게만 먹는다며. 근데 이게 다른 육수를 쓰는 게 아니라 뭐 끓인 육수가 아니라 냉침 육수라고 해서. 냉침? 아, 말 그대로 찬물에다가 우린 거야? 콜드 브루인 거죠? 육수계 콜드 브루. 냉잔치 국수지. 어우, 맛있겠다, 야. 멸치 다짐장. 장을 좀 넣어. 아, 저기다 장. 아유, 이런 맛있지. 저게 간이 되고 저게 매콤한 맛을 줘요. 그렇구나. 와, 비주얼 봐봐. 이건 배불러도 들어갈 것 같아요. 시원할 것 같아요. 맛있다. 아, 국물이 되게 신기하네, 느낌이. 육수 느낌이 약간 그 우려가지고 뜨거운 물에 한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아, 그치, 그치. 깔끔한 맛이 좀 있네. 아, 진짜? 진짜 잘 드신다, 맛있게. 잘 먹어, 정말 잘 먹어. 대구에서는 잔치국수를 시원하게만 먹었어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엄청 따뜻하게 온국수로만 드시더라고. 나는 시원한 국수를 지금 처음 먹는 것 같은데. 아, 진짜로? 되게 신기하다. 아, 되게 신기하다. 이런 것들이 좀 모르는 게 있구나, 확실히. 이 지역마다 다 스타일이 또 다르네요. 감칠맛이 훨씬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 먹었어. 진짜 다 먹었네? 진짜 딱 후식 좋아. 나 진심으로 묻는 건데 순대 해드릴까요, 진짜? 아? 뭐야? 순대 해드릴까요, 진짜? 아니, 아니야, 진짜 진심으로 이제 진짜 여기서 우리 멈추자. 아니야, 아니야. 진심으로 괜찮아. 순대 좋아, 진짜 좋아하는데. 내장. 내장 있어. 아, 근데 진짜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진짜 있는데? 다음에 올게. 이거 3부작으로 가자, 3부작. 철원아, 아니야. 아니야, 미안해. 아니. 안 돼. 먹을래? 아니야. 아, 오케이. 옥수수 더 있다. 아니, 옥수수 나 많이 먹었어, 최대한. 아이스크림 드릴까요, 진짜? 아니야. 괜찮아. 계속 먹이고 싶어서. 두준이 겁먹었어. 자꾸 먹일까 봐.